가끔 드는 생각이 왜 이 지경까지 됐나 한다. 모르겠다. 저희웅 대웅이 대통령이 된다면 안마방을 합법화시키겠습니다. 그만해라. 그만해. 저는 항상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있어. 하지만 정작 동의는 내로남불장인. 맞아. 난 많이 부족한 인간이야.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존나 웃기네.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이 되겠죠. 비응신. 뭔 소리냐? 무슨 소리야? 국이요, 국. 국? 아, 국도 줬나? 미소 된장국 아니야? 우동 줬어? 우동 줬네. 고맙습니다. 코트 대통령께서 김정은 만나면 동질감 모질 듯 이응지우. 홍준표 나왔으면 고민할 것도 없다. 그건 맞아. 아, 근데 그럼 정치 그만하자 진짜. 빠지자 우리. 정치 얘기 그만하자. 도플갱어여서 둘 중 하나 죽어 그러면. 씻고 풀게요. 호주야, 근데 정치 얘기해서 실제로 방송상에 피해본 게 있음? 아니, 난 피해본 거 없어. 에휴, 병신 돌대가리 새끼 다 이러지. 네, 나는 이런 것도 좋아. 내 소신을 방송에서 밝히는 거. 24시간 방송할까? 난 그게 개인 방송의 가장 어떤 큰 그거라고 봐. 내 생각이야 그냥. 내 생각 얘기하는 거. 그게 참 좋은 거 같아. 미스터리 하시나요? 닥치세요. 그래서 더 날아갔잖아. 넌 회사원도 최소 8시간 일하는데 넌 뭔데 별풍을 그렇게 쳐받고 8시간도 안 하냐? 제가 오늘 뭐 빨리 조기 퇴근한다 그랬습니까? 뭐 했습니까, 과장님? 아니, 과장님 진짜 씨발 너무 하시네. 아니, 과장님이 월급 줘요? 과장님이 저 월급 주시냐고요, 씨발. 족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과장님. 라고 얘기하고 저는 바로 퇴사했겠죠? 예. 과장한테 말 됐고? 야, 이 족도 틀려나 하늘 같은 시청자한테. 생각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나온 게 넌 유태훈식 마약 비빔밥이 준비되었나요? 아니요. 오늘은 초밥 먹을 거예요. 오랜만에 먹방 한번 갈길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초밥 200개만 먹겠습니다. 전자녀 단가 별풍 한 개로 바꾸자. 아니야, 그럼 큰일 나. 방송 진행 안 돼. 초밥 시켰어요. 초밥, 이게 동네 초밥인데 아줌마들이, 동네 아줌마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장해 가더라고. 가성비가 괜찮나 봐. 오빠 나싸도 돼? 아. 타방송에서 엔터짓다 하면서 아닌 척 하는 거 맞아? 대답 좀. 그린카드로 시키신 거 맞죠? 모르겠다. 난 그게 뭐 엔터풍 뭐 조작풍 뭐 이런 얘기 많던데. 일단 타방송을 내가 요즘 진짜 안 봐. 나 거짓말 아니라 요즘 아예 그냥 아프리카를 아예 안 봐. 초밥은 고지. 원래 옛날에는 방송하기 전에 8시쯤에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방송 이거 여캠도 보고 이거저거 막 봐. 보라에서. 다른 타 그 카테고리 아예 안 보는데 보라는 이제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아예 안 봐. 그냥 내가 방송할 때 빼고는 아프리카를 아예 안 켜. 방송국 자체도 공지 쓸 때 아니면 안 들어가. 척척이 아니라. 티셔츠 찍고 튜브 이런 거 패러디 한 거 보고 왔는데 앞으로 자주 볼게요. 이게 뭐 뭔가를 뭐 비판하거나 그럴 목적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걸 많이 느꼈어. 뭔가 잘 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나랑 그 사람이랑 비교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내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더라고. 내가 자신감도 많이 하락하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솔직히 안 보는 게 되게 커. 뭔가 남이랑 비교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불행해지는 그게 막 느껴지더라고. 그렇지, 열등감도 생기고 피의식도 생겨. 그래서 남의 방송 자체를 아예 그냥 영향을 안 받으려고 아예 안 봐.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뭐 고립될 수도 있고 외딴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나는 요즘 안 봐. 정말 복귀하고 나서부터도 방송, 나 진짜, 야 얘들아, 나 아프리카 방송 본 적 있냐 얘들아? 아, 못 믿어. 아예 안 봐. 아예. 아프리카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형 다시 보기 보려고. 그치, 내 다시 보기 장굴라고 이제 한 번씩 들어가는 거. 그것도 애들이 하니까. 다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 또 100개를. 타코는 보시나요? 아니요, 그것도 안 봐요. 예. 기가 막히네. 이거 기가 막힌다. 와, 이게 얼마나 치야? 17,000원. 오, 구성이 나쁘지 않아. 사이트도 아예 안 보시죠? 구성이 나쁘지 맞죠? 않네. 이거는 이제 회무침에다가 우동에다가. 아, 이거 좀 보세요. 막 먹을 거예요. 예. 어, 맛있겠다. 이게 동네 아줌마들이 가는 이유가 있네. 존나 싸네. 구성이 괜찮네. 초밥 14피스입니다. 초밥 14피스래요. 14피스. 네. 1415개 마렵네 형. 요게 이제 뭐 유부도 있고 뭐 참치도 있고 뭐 계란도 있고 새우도 있고 이거저거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그냥 그렇게 맛있는 초밥은 아니다. 예, 그렇게 뭐 대단한 초밥은 아니야. 보니까 한 끼로 때우기는 아주 나쁘지 않다. 예,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초밥은 계란, 이 새우 이거, 유부. 싼 거는 별로 안 좋아해. 군함 이런 거 좋아하죠. 먹어볼까요? 유두 초밥 없어? 엄마 이거 좀 보세요. 초밥이에요. 맛있게 먹을 거예요. 내 거야. 다 나가 먹을 거예요. 진짜 영철 씨 닮았네. 얘는 맨날 방송 패턴이 복합반 카페 먹방 똥담배 미스터리 게임이야. 똥담배 미스터리 게임. 그걸 알면서도 맛있게 먹어. 혀로 감싸가며 먹어. 알았어 알았어. 회무침도 주네. 근데 이렇게 회무침에 들어있는 요 붉은색 요 생선들 있잖아.
요거 뭐 대단한 생선 아닌 거 알지? 요거 다 냉동이야. 요 다 냉동이야, 냉동. 참치 깍두기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그거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구색만 맞춘 거지 좋은 거 아니죠? 예. 17,000원 이 정도 했으면은 크게 기대할 건 아니지. 간식 집어서 드세요. 맛있다고 마시지 말고. 어쩌라고 비응신하라고 하는데 너는 뭘 정보 같은 걸 얘기해주고 그러면은 고맙다고 할지언정 어? 어쩌라고 비응신하? 내 발언권을 아예 막아?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저 새끼 뭐하는 새끼야! 새끼가 고맙다. 그래 고맙지. 이 새끼 뭐 지은 먹을 때마다 유식한 척하는 거 개꿀받네. 이 맛있다. 맛있다. 품위를 갖춰서 식사를 진행해 주세요. 계획정처럼 먹지 말. 알겠습니다. 이 장어 초밥이잖아요. 요것도 냉동이에요. 예, 요것도 냉동입니다. 근데 비싼 장어 초밥을 먹으려면은 그만큼 가격을 더 내야죠. 지불을 해야죠. 예. 그래도 그냥 먹습니다. 예. 코지 셰프 알아? 코게이. 코지 셰프가 누구야? 아, 먹는 순서가 있어? 아, 진짜요? 그럼 장어 같은 걸 맨 마지막에 먹고 처음엔 뭘 먹어야 돼요? 처음에는 뭘 먹는 게 좋아요? 아, 다 초밥들을 즐길 줄 아시는 분들이네. 코트야, 먹어본 스시 중 제일 비싼 스시가 뭐였지? 아, 초밥은 흰살부터 먹고 그다음 계란, 그다음에 아, 흰 거부터 먹고 그럼 이제 이런 거를 맨 마지막에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저 우삼겹 초밥 이런 거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로 먹어 줄게. 개 새끼들아. 그냥 맛대가리 없는 거 붙어 먹고 맛있는 거 아껴 먹는 게 국룰이지 그딴 게 어디서. 아이 좋다. 그래. 자극적이지 않은 흰살부터 먹으라고 하는데 개소림. 그냥 대충 쳐먹는데 인정. 아 근데 마시지 말고. 일본이 또 장인의 나라잖아. 그래서 나는 진짜로 일본에서 정말 잘하는 그 스시집 막 진짜 한 끼에 막 40만원 이렇게 태울 수 있는 그런 곳. 근데 그건 한 번쯤은 경험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개인적으로는 먹는 것에 나도 굉장히 좋아하니까 진짜 일본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 가가지고 진짜 예약해가지고 한번 가서 제대로 된 오마카세를 한번 즐겨보고 싶어. 그렇게 맛있다며. 밥알 자체가 막 다르다며. 그런 데서는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해. 야, 근데 이건 좀 너무했다. 아무리 구색 맞춤이라지만은, 야. 또 리뷰 이벤트로 초밥 2피스 더 받아놓고 먹튀하겠네. 추악한 돼지련. 짜파게티 두 개에 밥 비벼 먹는 놈인데 미식을 알겠냐? 자, 밥에다가 쌈무 돌렸네. 쌈무 돌리고 그 위에다가 이 냉동 저 뭐냐 저 날치알 그 노란색 날치알 있잖아. 빨간색도 아닌 연어알이 아닌 날치알. 에이 이건 좀 그렇다. 에. 밥에다 쌈무 둘러갖고 마방구려나 머리 기르는 건 좋은데 귀뒤로 넘기는 것 좀 안 하면 안 되냐? 왜요? 바로 어플 켜서 리뷰 욕 받아줄게 시벌넘들아. 왜 그러세요? 예, 네. 쌈무는 좀 상당히 에바 아니냐? 맞지? 리뷰 테러 할 거야? 아, 안 해.
시발 뭐 다 냉동이라네. 냉동이 맞으니까 냉동이라고 하는 거지. 냉동된 거 해동시켜 갖고 우리 파는 건데. 버터시인가요? 요? 요? 이건 초이스를 잘못했다 랄프야. 앞에서 치킨값도 안 되는데 아가리를 조금 갖고 만나게 먹었습니다 사장님. 아, 알겠습니다. 가격이 가격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타협하고 먹어야 되는 건 맞죠. 면다시가 아주 예술적이시네요. 70점 드릴게요. 아, 비린내 난다 이거. 비린내 난다. 잡내 같은 게 난다 그래야 되나? 확실히 냉동은 냉동이야. 여기 이제 연어 타닥기네. 타닥기를 어떻게 이렇게 하지? 불로 그냥 밥까지 태워버렸네 야무지게. 하하 진짜. 정말 아무리 기술이 없다지만 정말 박리다매라지만 정말 이거 밥까지 태워버렸네. 바로 먹어줄게. 아, 거참시 이팔 좋아온나게 불평불만하네. 그냥 저 먹지 마라. 태우나 죽여버리기 전에. 옆에서 저렇게 시부렁 거리면서 밥 처먹으면 같이 먹는 사람 되지. 아니지. 아이고. 그래 부부싸움을 하는데 네가 항상 와이프한테 처맞다가 이제 네가 한번 반격기를 한번 썼는데 와이프한테 사과해야 되냐고. 남녀 평등이 어 원래 그런 건데 내가 맞은 만큼 너도 맞아야지. 일로 와 개 같은 년하고 내가 때렸구나. 그러면서 가정 불화의 시작이 되는 거야. 가정 그 거기를 가봐. 그 상담 그 가정 상담 그 센터 같은 데 있거든. 거기 가가지고 좀 상담을 받아라. 서로 패는 거는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난 단 한 번도 여자를 때려본 적이 없어. 말로 팼지. 배바지 입고 뽀뽀하세요. 결혼하면 일단 와이프 목줄부터 재우자. 때리지 마. 그걸 결혼도 안 한 폭로당한 마방구련한테 왜 물어보나요? 이봐 좀 개새끼냐? 처먹을 때 주댕이 좀 쳐 갖고 먹으면 안 되냐? 마늘 처먹을 때 혀부터 쳐 나오네 돼지 새끼. 그냥 봐라. 뭐 그렇게 내가 얼마나 미운 짓 했다고. 내가 뭐 마늘 하나 먹을 때 이리 먹었냐? 참 씨발 비약이 심하네. 개새끼가 체하겠다. 먹을 땐 좀 내버려 둬라. 어? 먹을 때는 들지도 안 건드린다는데 그냥 둬라. 오늘 초밥이 좀 먹고 싶더라고. 올해 태훈이는 36살이지요? 네. 먹을 때 뭐라 그만해라. 밥맛 떨어진다. 먹을 때 내비려둘 테니까 주걱 좀 내려놓고 먹어줘. 형 욕풍 달달해. 맛있네. 연어 초밥은 참 맛있다. 연어 자체가 근데 사기야. 내가 이제 연어 초밥 먹고 나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 먹는데 예전에 상처 염전에 던져버리십니까? 연어 그 무한리필 집이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진짜 전국에 좀 많이 생겼었어. 우후죽순처럼 막 생기면서 어 맛있겠다 한번 가봐야지. 한 끼 먹는데 1인당 3만원인가? 28,000원인가? 되게 비싸더라고. 그래서 한번 가야겠다. 오늘 연어 작살 내보자. 큰 마음 먹고 정말 굶고 있다가 존나 배고플 때까지 참고 있다가 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로 갔어. 한 접시 비우고 나서 어 맛있네. 하, 역시 연어는 이런 맛이지. 어
야 많이 먹어라 이러면서 같이 먹었었단 말이야. 근데 세 접시 먹으니까 느끼해가지고 막 와 입에서 그 생선 냄새가 막 계속 나는 거야. 못 먹겠던데. 연어는 어느 적당하게 먹어야지 많이 못 먹겠더라고. 어 개 같아. 세 접시까지는 먹었어 그래도. 나 제일 이해 안 가는 연어 구워 먹는 사람들. 연어를 구워 먹으면 그게 뭔 맛이야? 내가 구워서 먹어봤거든? 존나 맛없어. 생긴 거는 개맛있게 생겼다? 연분홍빛으로 쫙 있어가지고 이제 그 스테이크 모양으로 이렇게 딱 나오는데 오 존나 맛있겠다. 저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연어 스테이크를 시켰어. 존나 느끼하고 막 뻑뻑하고 약간 고급 그 럭키 동원 참치 느낌이야. 내 기준에선 그랬던 거야. 차라리 동원 참치가 더 나아. 동원 참치 그 기름 냄새는 막 입맛을 돋구거든 나는. 연어 구워 먹는 건 진짜 맛없더라. 제대로 된 데서 안 먹어봐서 그런가? 그지? 맛없다고 사는 사람 은근히 많네. 아, 솔직히 말하자면 여기는 쿠우쿠우보다 못해. 그 집이 잘 못하는 거지. 이건 갑오징어 이렇게 칼집 내놓은 거네. 갑오징어. 동원 참치 통조림 기름은 카놀라유입니다. 확실히 어느 정도 좀 비싼 재료를 쓰면은 그건 맛있네. 이거 갑오징어 아니네. 우리 코트가 대한민국 치킨 대전 심사위원으로 가서야 해. 광어 뱃살이네. 광어 뱃살에다 존 식비도 들어오면 쏠게. 오 갑오징어 아주 방금 먹은 거 광어 뱃살인데 존나 두껍다. 와 이거 진짜 맛있었다 방금. 개 두꺼운데 와 이 맛있네. 확실히 좀 그런 걸 시켜야 되겠네. 모둠 이런 걸 시켜 먹지 말고 차라리 돈 몇천 원 더 주더라도 그 있잖아 그 광어 초밥이라든지 이런 그 생물 그 저 화로의 초밥. 이건 뭘까? 이건 소고기인가 아니면은 참치인가? 이거 색깔이 봐봐. 이거 그 고기 뒤진 고기지 한참 된 그런 느낌인데 보라색인데 거의 이거 먹어도 되나? 봐봐 이거 좀 이상해. 먹어 되겠? 아 씨발 비린내 좆대네. 아이 씨발. 좀 잡아와지고 좀 먹자. 참치네. 아우 냄새나. 못 먹겠어 이거. 아, 100개 또 감사합니다. 입맛 뒤지게 까탈스러운데 도대체 그 후지산 배돼지는 어떻게 채우신 겁니까? 저거 뱀참치야 몸에 좋은 거니까 먹어라. 어디 18억 환자 아이고 아까 미치게 한 거예요. 야 이거 배가 불러 터졌구나. 그걸 안 먹네. 아 비린내 좆대네 이거. 전나 주변 음식점 사장님들 코트 리뷰 조심하십시오. 아 입맛 베렸다. 딱 보니까 빛깔도 그렇고 아 씨발. 아 18년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아 죄송해요. 아 근데 진짜 어우 이건 아닌 것 같아. 진짜 배달 초밥 참치가 제일 좋았다던. 맛있는 건 몇 개 안 되네. 에이 세트 처먹으면서 불평불만 개오진의 키우 망충급. 야 그래도 비린내는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밥에다가 미원이나 쳐 넣고 비벼 먹는 새기가 냉동이네 뭐네 쌈무네 뭐네 말도 어렵게 맞네 대훈아. 집을 밥 한 끼 처먹으면서. 아. 근데 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
벌뱅이처럼 처먹으면서 입맛 까다로운 척 좀 그만해라 영철 먹아리려나. 이제 화로회 초밥 시켜야겠다. 화로회는 진짜 맛있네. 그 아줌마들도 화로회 초밥 시켜 먹겠지? 마방구련 우동. 내 새끼들이랑 남편 먹이는 건데 맞잖아. 이런 모든 초밥은 맛대가리가 없어. 역시 광어 초밥은 실망시키는 적이 없어. 두껍네. 여러분들도 무조건 초밥 드시려면 화로 초밥 드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프리미엄 몇 개 맛보고 싶으면은 한 필수에 저희 뭐 2,300원, 3,000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못 드려서 그런 거를 조금 대표님, 추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먹어. 그게 맞는 것 같아. 이거 새우 이거는 진짜 난 이게 제일 돈 아까운 거니까 이거는 쿠쿠쿠 같은 데 가서도 절대 먹지 마. 알겠지? 이거 먹지 마. 이거 생새우 이거는 맛있겠다. 생새우. 생새우는 생새우는 맛있겠네. 여기 위에다 생강 살짝 그거 있네. 생강 초를 이렇게 절여 갖고 맛있다. 새우는 맛있다, 진짜. 근데 17,000원이랑 솔직하게 말해서 누가 보면 오마카세 온 줄 알겠네. 17,000짜리 먹으면 17,000원이면 솔직히 모르겠다. 해잔지 뭔지 모르겠어. 소개팅 할 때 형의 면치기를 보여주고 싶어. 방법 좀 알려줘. 면치기? 인방 버전 하얀 트리인가요? 유부랑 새우는 안 먹을래. 재미없었다. 노잼이었어. 그러게 왜 면치기 시키니? 여기까지 한번 먹을게요. 그만 먹어야겠다. 맛이 없다. 그만. 차 하나 만들어주라. 차. 예. 입 좀 씹자. 예. 컵라면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안 먹어도 돼. 컵라면 같은 거 안 먹어. 안 먹어. 유부초밥 안 먹어. 안 먹을 거야. 맛없어. 불평불만 많은 아이 배고픔을 알까요? 정말 정말 내가 랄프라면 이 색이랑 절대 밥같이 안 먹는다. 아니야, 랄프 잘 먹어. 나 애들 많이 챙겨줘. 맛없다고? 다 먹어놓고 먹을 때마다 징징 어휴 키우 키우 키우. 똑같은 걸로 드릴까요? 차 좋더라. 차 한잔 티타임 좀 갖자 얘들아. 랄프가 이 돼지색이 청소보다 왜 이렇게 적게 먹나 해서 후식으로 컵라면 물어보네. 우키우 키우 키우 키우. 버떡 매니저님 이거까지 하는 거? 아니 요리 안 해 쟤네. 하나씩 빼서 아미로 씹기. 티타임 코스 페리 가는 거야?
글쎄 시간 좀 보자. 아우 이제 2시 반이구만. 뭐 할지 봐야지. 왜? 쌈비한테 비시다. 우리 코트 목 상태 어때? 컵라면 10개는 먹어야. 그야 얼른 준비해라. 오늘은 소개 좀 하자서. 대타임? 뭐가? 약발 시간이다.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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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씻고 올게요. 대선 방송 할 거냐? 대선 방송? 와, 언제지? 키우. 9일인가? 야, 대선 며칠이니?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 네. 내일이야? 아, 난 수요일 날 투표할 거야. 고마워요. 뭐지 그 족 같은 미소는? 미소는 바닷가는. 아, 나 투표할 거야. 인증샷도 올릴게요. 투표날 개표한다고? 어차피 나 그날 뭐 휴방 아니니까 하지 뭐. 대선 방송 하지 뭐. 근데 다 엄청 다들 대선 방송 할 것 같은데. 대선 방송 하면 내 방송 봐줄 거야? 원래 대선 방송 개꿀이면은 이제 그거지. 한쪽은 여당, 한쪽은 야당 이렇게 해가지고. 망부님 접었지. 방송을 접은 건 아니지 않아? 정치 방송을 접었지. 소신 있으신 것 같아. 그래도 나름 그 강단 있으신 분 같아. 공약 걸었다가 만약에 안 되면은 방송 정치 방송 안 하겠다. 딱 접었잖아. 빨간만 먹어. 빨간만 먹어. 오케이. 그분 방에서 망부님이시죠? 나하자마자 블랙 먹음. 아, 그래? 아, 좋다. 담배부터가 파란색이네. 이 후다랄련. 씻고 풀게요. 대통령 후보들 보면 7번 때부터 있는 후보들은 당선된 기록은 있을까? 그러면은 망치 부인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지지하던 그
당을 계속 지지하고 있는 거야? 정치적인 그 이견은 전혀 없는 거야? 어. 아, 그렇구만. 그 바뀌는 게 쉽지 않지. 언급 자체를 안 한다고. 그래, 정치 방송 안 하기로 했으면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차에다가 우유를 살짝 타면 풍미가 더 좋아져? 아 진짜? 오, 너 많이 마셔. 난 그냥 이렇게 먹을게. 아, 또 토마디 닮았다 그러 하지 마세요.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그럼 내가 담배 피울 때 일부러 토마디 따라한다는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저 가글로 이빨 사이사이 밥알 또 드시는 겁니까? 이 색인 닥쳐 먹고 또 오뎅 국물을 먹나요? 티예요, 티. 레몬티. 그냥 뚱영철이야 형은. 미간 시가로 지져버리고 싶다 태훈아. 아 좋다. 정의당 지지하는 페미간데 뭘 뒤질놈의 토마디. 티 받침은 원래 받치는 용도가 아니라 여기다 흘려서 이렇게 먹는 거라고? 아이 좋다. 쥐발 토마드 토마토 케찹 정천수 대가리야 막장 한번 뜰까? 아우 너무 좋다. 아, 앞으로 커피보다는 차를 마셔야겠다. 앞으로 좀 차를 마셔야겠다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고현님 36살 뒤내면서 먹고 좋다 좋다 거리지 말아주세요. 싫어요. 티를 위장한 오뎅 국물 한 잔 좋았고요. 네 좋았고요. 안락주는 안 마셔? 안 마셔? 그런 거 안 마셔? 아가씨 기다리기 전 티타임 생각나고 좋지요. 누가 차를 저렇게 개 토레이 처먹듯이 처마시냐? 뭐 일상을 그냥 아주 그냥 일거수일투족을 시비거네 개새끼들이.